자, 또 오랜만에 군포시에 있는 바이크 앤에 왔는데 상당히 특이한 자토바이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려다가 촬영하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토바이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요 미카지라는 미국 브랜드 클래식 자전거. 비치 크루저 프레임이 여러 개 생겼지. 비치 크루저. 아, 이런 걸 보고 비치 크루저. 이런 장르를 비치 크루저라고 네. 하고, 현재도 비치 크루저 장르에 맞게 예. 이렇게 나 있는 썩차를 예. 우리 아파트 주민이 버린다길래 주워 와서 페인트 리무버로 다 벗기고, 자투바이 만들어야 되겠다 아하. 해가지고, 이건 알리산 알리산 160cc 투 스트로크. 정원 플러그가 두 개. 저 플러그 한 개짜리인데, 예. 내가 MX 탈 때부터 10만 원 걸려갖고 애를 많이 먹었거든. 예. MX. 그래갖고, 아, MX 125 효성. 프라우가 두 개면 좀 낫지 않을까 아, 하고, 헤드를 바꿔버렸고. 예. 160cc 투 스트로크로. 그리고 얘도 오픈 느낌. 예, 오픈 느낌. 연료 필터도 튜닝. 예. 그리고 앞포크. 앞포크도 얘한테 아하. 올리게. 이게 또, 이게 작동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쏙! 이렇게더라. 아하. 그리고 이것도 속도기. 알리산. 아하. 여기 바퀴 회전. 바퀴 회전에 따라서 케이블이 돌면서 속도가 진짜 나오고. 마우라 튜닝. 롱 마우라. 마우라, 롱 마우라. 롱 마우라 튜닝. 예. 아, 이게 스프라킷이 자전거 부동부랑 원동기 그렇지. 부동부가 분리되어 있네. 이게 클러치도 있고, 아, 그렇지가 있고. 클러치도 있고, 엔진의 구동은 이 스프라켓으로 가는 거. 예. 그리고 저거는 내가 페달 굴리는 예. 스프라켓. 이게 투스트로크 170이면 힘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저 슈퍼리드 슈퍼리드. 170 시작했는데 그렇죠. 엔진을 잘못 사다 싸구려 사서 그런지 아주 형편없는 힘. 엔진이 알리에서 산 160cc 투스트로크 엔진. 그래서 예. 170가 아니고 50cc만도 못한, 택트만도 못한 엔진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개조된 애들은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좋은 걸 샀으면 괜찮았을지는 모르겠고, 엔진을 좋은 걸 샀으면 나았을래. 보험만 100cc. 일단 170인 걸 확실하더라고. 내가 다 재봤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근데 진짜로 봤는데 170가 맞아. 엔진 안에 이게 50cc인데 170이라고 팔면 사기당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170 맞더라고. 근데 힘이 없다는 거. 연료 탱크는 이거고, 연료 140에? 탱크는 이거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파는 거. 이게 아. 엔진 키트. 네. 한 20만 원 주면 지금도 살수 있을걸? 엔진 키트. 그리고 이게 오일 섞어서 내야지. 아. 혼합식, 혼합식. 스쿠터는 오일통에 넣으면 지가 섞어주지만, 그렇죠. 얘는 내가 말통에 섞어서 넣어줘야 돼. 아, 프리믹스. 그렇지. 내가 섞어서 넣어줘야 되고. 예. 시동이 지금 걸리나 들어볼까? 아하. 이게 원래 달리다가, 예. 클러치 잡고 달리다가, 예. 클러치 딱 놓으면은 우리 오토바이 시동 걸듯이 그렇게 걸리는 거거든. 네. 근데 나는 자꾸 페달로 이제 제자리에서 페달을 걸었더니, 아하. 이게 약간 크랭크가 휠 정도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던데. 일단 걸어볼까? 예. 펌핑을 또 미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안 걸려. 시끄럽고. 요거는 시동 걸리면 바로 끌 거야. 렌즈 너무 네, 많이 나갔고. 걸리나 모르겠네. 보통 항상 이 투스트로크 소프트웨어들은 시동 걸기 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해야죠. 시퍼나가 날라버리다. 캠프 좀 많이 해. 안 걸릴 확률이 높네. 너무 얼마를 가는 거라서. 몇번 하다가 포기해야 되지. 네. 한번 걸리면 좋겠는데. 그럼 딱 끄면 되는데. 소리가 나쁘지 않네. 한번 더 할까? 이러다가 한 30분 1시간 걸린 적도 있어. 한번 걸리면 괜찮은데, 네. 걸기가. 그러면 밀어 걸기 하면은 밀어 확률 걸기 하면 좀 수월해. 왜냐면은 딱 놓은 순간부터는 계속 굴려주는데, 나 지금 한 번밖에 킥을 못 쳤잖아. 그럼 밀어 걸기 하면 확률을 한세 번에 한번 걸리는 거예요? 밀어 걸기 하면은 걸릴 때까지 계속 내려 내려가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래서 이거 총 제작비는 얼마 들었어요? 자전거값 빼고 뭐 이런 부속 다 합쳐가지고
겨울이 심심하니까. 예. 40만 원 들었나? 40만 원. 40만 원. 하지만 40만 원 안 들었을걸? 노력하신 걸 공임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100만 원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예. 이 자녀값도 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주셨지만은 내가 또 팬도 다 벗겼고. 그리고 일부러 녹슬을 하고 코팅도 안 했어. 그렇지. 한 번 더 해보고. 와, 돌린다. 오, 방금 소리 좋았어. 오, 방금 소리 좋았는데. 자, 이만 하는 걸로요. 예. 폐가 떨어지게.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